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65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365장도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라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바라여라. 주리의 질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안정환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서 계셔서 말씀과 구원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루터기 청년부를 사랑하사 이렇게 화상 예배로 소통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청년부가 제123 RUTC 237 치유 서밋을 위한 복음화 교회와 세계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역사하신 가문과 가정과 직장 산업의 현장에 보좌와의 축복이 시공간에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소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매일 복음의 집중을 통하여 서밋 타임, 서밋 그릇, 서밋 자세가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다락방과 팀 사역, 미션홈, 지교회, 전문교회 다섯 가지 시스템 속에서 성공자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 체험으로 치유와 서밋에 증인되게 하옵시고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담고 믿고 기도하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과거가 치유되고 최고의 오늘과 미래 보장에 증인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와 언약과 하나님의 뜻과 축복과 은혜의 장래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으로 나라와 가정과 후대와 업과 교회의 현장 살리는 지도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 살리는 고백, 입술의 고백대로 전무후무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빛의 시스템으로 어떤 사람 문제 현장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능히 정복하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그릇 준비, 갱신의 기회, 방향 전환, 복음의 확산에 기회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시대와 기회와 미래를 보는 청년이라는 말씀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시대와 기회와 미래를 보는 청년이라는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 청년부가 이 강단의 말씀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청년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또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또 만남의 축복 또 예비한 또 빛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 그대로 시대를 보고 또 기회를 보고 또 미래를 보는
우리 청년들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하는데 나를 축복하고 상대방을 축복하는데요. 여러분의 가정과 부모님과 또 앞으로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항상 이 강단의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 축복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에 말씀이 임하고 또 성령이 역사하는 또 내 자신과 우리 가정 또 만남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또 진리의 성령으로 또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거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축복으로 또 기도 제목으로 또 여러분 적용하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잠깐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일곱 가지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옆에 아래 과거 현재 미래 높이 넓이 깊이 이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우리 적용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이고 또 아래는 뭡니까? 지금 12가지 문제에 붙잡혀 있는 그 현장을 그 불신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이것을 현장으로 볼 수 있는 것. 위에는 하나님, 아래는 12가지 문제, 또 우리 주변의 현장. 물론 또 하나님 관계, 또 밑에 사람 관계, 주변 관계도 있지만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과거는 뭘로 봅니까? 발판으로 보고 또 과거가 발판이 될 때 미래는 보장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현재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또 높이.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또 사탄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있는 밟고 있는 현장은 세상 나라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눈으로도 한번 우리가 보고요. 뭐 우리가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또 옆에 사람 관계, 또 아래 사람 관계 이런 아홉 가지 흐름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놓칠 때 바로 아홉 가지 흐름의 그 깊이를 높일 때 놓칠 때 위가 하나님이 안 보이고 보지 못하고 또 이 아래가 12가지 이 문제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이 현장인데 현실 문제를 현실 상황과 문제 여기에 우리가 붙잡히다 보면은 위에 하나님이 또 아래는 이 영적으로 고통받는 이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과거가 발판이 돼야 되는데 상처가 되면 당연히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응답이 무응답이 되는 거죠. 또 높이를 보면 전혀 위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또 사단의 나라 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언약 놓친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위에는 하나님 또 여러분이 지금 아래는 12가지 문제 함정과 올무와 틀에 붙잡히는 현장이고 오늘 우리가 현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현장이라는 것. 그래서 과거가 발판되고 미래가 보장되는 그 말씀이 임하고 성령 역사는 오늘을 최고의 날로 또 깊이 넓이 높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늘 배경 하나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의 이 세상을 이제는 복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증인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승리합니다. 이것을 놓쳤을 때는 노예로 포로로 속국이 되면서 증인 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아홉 가지 흐름 가운데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서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 이 산업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메시지를 나누자 보면요. 여러분이 기도는 237과 통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237과 통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이 뭔가 기도 이전에 정확한 복음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트리니티 바로 성삼의 하나님입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아까 우리 아홉 가지 그 흐름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보좌에서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 배경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래서 237을 237의 빛을 비추는 빛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는 빛의 시스템, 한 손에는 우리 현장에 능히 승리하는 이 달란트와 또 업의 실력. 그래서 후대를 살릴 빛의 경제의 그런 주역으로 이거 이 복음을 이해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 바로 기도 뭡니까? 성삼의 하나님을 누리는 그래서 이 기도로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신분 권세 누리고 또 24, 25, 또 영혼의 축복을 어떤 상태에서 합니까? 바로 고요한 상태에서 한다 했습니다. 고요한. 자, 이 고요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려면 막 우리 마음이 심란하다. 그럼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고요하면서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회복되는 거. 이것이 고요 속의 기도 누림. 그래서 이번 주에 광야, 강, 또 이 바다, 또 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누리면서 평안과 감사가 회복되면서 고요하지 않으면 이 기도가 소통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쁜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게 바로 성삼의 하나님 누르는 기도, 특별히 호흡, 이 호흡으로 우리를 조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부가 호흡 기도에 도전하는 그런 그래서 어디 있든지 분주한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이 기도로 소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과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이제는 25의 응답이 오고 절대 주권이 믿어지게 되면서 시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까 봤던 것처럼 영적 눈이 열리다 보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노예포로 속국이 돼버리는데 자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 이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목장을 맡길 만큼 한 손에는 기능, 한 손에는 영성 이 시대를 본 산업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왕으로 성전의 언약과 이 언약궤 놓을 성전 이 언약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한 이새가 계속 그거를 심어준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악령이 든 이 사울왕 이 찬양으로 악신을 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하는 사람 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으로 악신을 결박할 기회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 붙든 그래서 사람은 축복하되 그 배후에 흑암은 꺾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 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보고 준비하면서 이제는 기회를 받습니다. 이 골리앗을 도발하면서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40일 동안 이런 현장. 근데 그걸 기회로 본 거죠.
증표를 받아오라. 전쟁 대본에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도 이것을 기회로 본 거죠.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시대를 보게 하고 기회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미래를 보게 하는 거죠. 다윗은 핍박을 당한 것 같지만 죽음의 길을 가는 다윗에게 여호와를 따르는 제자들이, 충성된 제자들이 붙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핍박이고 어려움이고 또 모든 문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이 하늘 배경을 누리면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준비, 모든 준비를 다 하게 하는 미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특별히 강단 말씀으로 축복하고 적용하면서 시대를 보고 기회를 보고 또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또 복음 안에 또 시대적인 만남의 축복으로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 언약,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가지고 문제와 혼란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과거가 치유가 되고 미래가 보장되고 또 오늘 최고로, 오늘을 최고의 응답으로 누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 우리 청년부 또 되어지면서 그런 복음 때문에 또 최고로 행복한 그런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서로 전체 포럼 하지 않고 제가 세 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두 팀으로 해서 은배하고 백혜원 집사님 두 팀으로 해가지고 각 방으로 제가 보낼 테니까요. 각 방에서 잠깐 포럼하고 또 각 방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요. 제가 소회의실을 두 개 만들어서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셨죠? 들어갔나요? 뭐 아마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정윤 집사 뭐 선택하는 거